그래, 이제, 제가 지금, 선순환적 생활 습관에서 결심하기 플러스 가족의 지원, 첫 번째. 두 번째, 수면 습관 플러스 식생활 습관. 세 번째, 산책 및 운동 플러스 호흡과 명상. 네 번째, 자기 관찰 및 기록 플러스 자기 노출 및 글쓰기. 다섯 번째, 소속 집단과 외부 활동 플러스 자료 관리 동료 지원. 요런 순서로 이제 이야기를 해 나갈 생각인데요. 앞에 시간에 결심하기 플러스 가족의 지원 부분을 이야기했고, 이번 시간에 이제 일단 수면 습관 플러스 식생활 습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선순환적 생활 습관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 생활 습관 자체가 점점 자기 자신에게 어떤 힘을 주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이렇게 좋게 작용하는 생활 습관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제가 볼때이 선순환적 생활 습관에서 매우 중요한 게 균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 저는 비유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식단으로 따지자면 좀 적당히 잘 구성된, 그러니까 밥과 국과 반찬이 잘 어우러진 식단 같은 그런 것. 그러니까 하루의 생활이 적당한 정도로 공부한다.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그렇게 시험 공부한다면 시험 공부하는 데에 상당 부분의 시간을 써야 되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밥이나 국에 해당된다면 반찬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책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가볍게 운동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뭔가 다른 이런 게 시험 공부만 너무 올인해서 몰빵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하는데요. 그래서 생활에 균형이 잡혀야 된다. 생활에 어떤 생활이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오전에, 자고 일어나서 오전에 하는 어떤 활동이 있어야 되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 하는 어떤 활동이 있어야 되고, 저녁에 하는 활동, 자기 전에 하는 활동, 이런 식으로 돼서 딱 어떤 균형 잡힌 하나의 늘 규칙적으로 하는 어떤 게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생활이 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이게 이렇죠. 우리 당사자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가 보면 하나가 생활이 무척 무질서한 거. 하루의 일과가 전혀 어떤 계획성이 없고, 전혀 반복적인 어떤 게 없이 그때그때 자기 기분 나는 대로 생활해서 계속 갔다가 뭐 밤낮이 바뀌어서 생활한다든지, 일어나고 나서도 뭔가 하는 게 없이 하루를 그냥 그때그때 기분 나는 대로 하루의 일과가 된다든지, 이렇게 무질서한 경우가 이게 이제 좀 잘못된 경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나에만 막 몰입하고 몰빵하는 이런 종류의 생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험 공부한다면 막 죽어라고 시험 공부만 하는 거라든지, 일을 할 때에는 죽으라고 하루 종일 뭐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 일만 하면서 지내는 몇 달씩을, 그런 당사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다가 또 병이 나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조급한 마음에 또는 뭔가에 맺혀서 이렇게 하루의 생활을 몰빵을 하다가 보면은 그게 결국은 장기간 지속되지 못하고 탈이 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생활을 이렇게 시험 공부를 한다 할 때라도 꼭 요번에 붙겠다 해서 완전히 몰빵해서 몇달 동안 막 이렇게 하기보다는 요번에 못 붙으면 내년에 붙으면 된다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플러스 다른 것도 좀 병행해서 하는 이런 방법으로 생활을 구성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 자고 밤에 잠을 잘 때에도, 아, 오늘 하루 내가 참 시간을 잘 보냈다 하고 좋은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수 있어야 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상쾌한 기분으로 눈을 뜰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이제 생활을 균형 잡힌 생활을 할때 매우 중요한 게 하루하루의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생활, 즐거움, 재미 이런 요소가 들어가야 되죠. 즐거움, 재미가 들어가야 되지. 너무 하루의 생활을 타이트하게 딱 어떤 의무적으로 책임감 있게 뭔가 건전한 것만 가지고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하여튼 뭔가 하루하루의 생활이 내가 만족스럽고 재미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인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활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 생활 구성을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지금부터 쭉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수면 습관과 식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읽어보자면 수면 습관. 자, 밤 12시 이전에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조울증의 경우에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잠이 보약입니다. 잠은 충분히 자야 합니다. 자고 나면 몸이 개운해야 합니다. 억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과로하고 제가 일반인보다 2시간 더 자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또 특별한 경우 외에는 알람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저의 권고사항이에요. 잠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우리 사회에는 보면은 잠에 대해서 잠을 많이 자는 거는 게으른 거다. 잠을 잔다는 거는 시간 낭비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 잠을 적게 자야 된다. 또그 다음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아무튼 이런 잠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잠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강박적으로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잠을 적게 잔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조현정동장애도 그렇고, 아무튼 그 이외에도 많은 정신질환, 이 정신질환이 있다. 아무튼 조현병, 조울증, 조현정동장애, 이런 문제를 지닌 사람들의 기본 특징이 제가 하는 이야기가 생각으로 세상을 산다는 거예요. 머리를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머리로서 생각으로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뇌를 너무 많이 사용한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일반인들보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별거 아닌 걸로 그냥 스쳐 지나가고 말 거를 그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붙들고 생각을 한다든지. 너무 크게 계속해서 생각을 한다든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너무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지나간 일들, 후회되는 일들, 속상했던 일들도 붙들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한다든지, 아무튼 생각을 많이 한다. 이게 그런 속성이, 특징이 있거든요.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하니까, 한편으로 음식으로 따지자면, 내가 먹은 음식이 소화가 안 되면 위장이 계속해서 이걸 소화시켜내기 위해서 활동을 하겠죠. 그것처럼 내가 나한테 들어온 어떤 정보가 이게 정리가 되고 소화가 되면 좋을 텐데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면 뭐가 불편하니까 계속 거기에 이제 에너지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낮에 있었던 일과 관련된 왜 그랬지라고 이유가 쉽게 납득이 안 된다든지 감정적으로 뭔가 서운하고 불편했던 감정이 이게 빨리 해소가 안 된다든지 등등 이렇게 되면 이거를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계속 뇌가 궁리를 하는 것이고 그 감정이 해소가 안될때그 감정을 해소시키려고 뇌가 계속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마치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을 소화시키려고 위장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는 것처럼 뇌가 나한테 들어온 정보를 소화해내기 위해서 계속 이제 애를 쓰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아무튼, 그래서 보통 사람들보다도 제가 생각할 때 뇌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뇌가 훨씬 더 많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죠. 이게 뇌가 많이 작동을 했으니까, 낮 시간에 뇌가 많이 작동을 하면 이제 밤 시간에 이 뇌를 쉬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뇌를 쉬어줘야 쉬는 동안에 이 안에서 이제 정리정돈이 되고 청소가 되고 뇌도 이제 청소해서 찌꺼기 버려야 될건 버리고
청소가 되고 정리정돈이 되고 그래서 다음날 되면 또 새로 리셋이 돼서 또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다음날을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마치 열심히 작업하고 나면은 이제 기계도 쉬면서 기계도 청소해야 되고 다시 나사도 쪼아야 되고 작업장도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되고 이래야 다음날 돼서 또그 기계가 돌아가고 그 작업장에서 다시 일을 할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뇌가 쉬어줘야 되는데 제가 볼때 보통 사람들보다도 뇌를 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더 많이 쉬어줘야 된다. 제가 볼 때는 하루에 2시간 정도를 더 잠을 자줘야 된다. 이게 제 지론이에요. 그래서 조현병이 있는 사람, 조울증 있는 사람은 잠을 더 많이 자야 된다. 보통 사람은 잠을 푹 자야 된다. 잠을 많이 자는 건 무조건 좋은 일이다. 잠을 많이 자는 게안 좋은 일이 아니에요. 게으른 게 아니고 잠은 그만큼 필요로 하니까 자는 거예요. 뇌가 필요로 하루에 14시간, 15시간을 잔다. 경우에 따라 20시간을 잔다. 그렇게 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잠을 자는 거지. 잠이라고 하는 건 필요 이상으로는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나중에 하루에 10시간 자고 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자야 될 필요가 없으면 아무리 자려고 누워 있어도 눈만 말똥말똥하지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거는 잠이 오면은 자줘라. 뇌가 그건 필요로 하는 거니까 잠이 오는 걸 억지로 안 자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이제 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 한 2시간 더 자줘야 된다. 잠이 보약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 같은 의미로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억지로 알람을 써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을 해야 돼서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는데 못 일어나면 아 저녁에 좀더 일찍 자야 되겠구나. 한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 한 시간을 당기던 두 시간을 당기던 경우에 따라서는 정이 안 되면 저녁 6시에 먹고 나면 저녁 6시에 먹고 나면 7시, 8시부터 바로 자더라도 이렇게 해서 잠을 일찍 자면 어차피 일찍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람을 사용하지 말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당겨서 알람 없이 일어나는 이런 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래야 뇌가 충분히 낮 시간 동안 활동하는 동안에 뇌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 그래야 현명하게 판단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탈이 덜 나는 거죠. 우리가 조현병의 증상이 발병했다, 조울증의 증상이 발병한다는 건 뇌가 탈이 난 거거든요. 이게 너무 과잉 활동을 해서 탈이 난다든지 이렇게 탈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탈이 난 뇌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먹는 건데 약을 먹는 방법 말고 뇌를 안정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잠을 푹 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안정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게 우리가 약 먹는 것만 생각하는데 약 먹는 것만이 아니라 잠을 푹 자는 게 뇌를 안정시키는 방법. 약 먹는 것만큼이나 또는 그 이상으로 잠을 푹 자는 게 중요하다. 약 먹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약 먹는 거, 잠을 푹 자는 거 이렇게 돼야지 되죠. 자, 그랬을 때 사람들마다 어찌 됐건 뒤죽박죽으로 생활하면서도 일정한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안 좋아질 때,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런데 안 좋아질 때에 가장 먼저 표가 나는 게 잠자는 수면 습관이 제일 먼저 표가 나요. 수면 습관이 이전하고 달라져요. 흔히 사람들이 조현병도 없고 조울증도 없고 다시 재발하려고 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뭔가 힘들어하고 재발하려고 할 때는 원래 자던 시간에 잠을 못 자고 잠자는 시간이 자꾸 늦어진다든지 또는 잠을 깊이 못 자고 자다가 중간중간에 자꾸 깬다든지 아무튼 이 수면 패턴에 뭐가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강조하는 게 자기 자신의 생활에서 잠을 어떻게 자는가 하는 거를 잘 관찰을 해라. 필요하다면 기록해라.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났는지. 이렇게 해서 수면 패턴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요. 수면 패턴이 변화할 때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다. 내가 요새 잠을 제때 못 자고 보통 때에 비해서 한 2시간쯤 계속해서 늦게 자고 있네. 왜 그렇지? 부모님들도, 우리 애가 요새 계속해서 잠을 한 2시간쯤 전에보다는 늦게 잠자리에 드는 것 같으네. 왜 그렇지? 이렇게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수면 패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늘 수면 패턴은 늘 체크하셔야지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수면 패턴에서 더 중요한 게 우리는 흔히 보면 몇 시에 일어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침에 직장에 가야 된다면 7시에 일어나야 된다. 7시에 잘 일어나는지 잘 못 일어나는지 또는 뭐 직장에 안 다니고 그냥 생활할 때 같으면 늘 아침에 한 10시에 일어난다, 11시에 일어난다, 10시에 일어나는지 아니면 뭐 오후에 1시, 2시까지 자는지 해서 이 몇 시에 일어나느냐에다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몇 시에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느냐, 몇 시부터 자느냐 하는 게 사실은 이 수면 패턴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수면 패턴을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올바른 가장 바람직한 수면 패턴을 가지려고 할 때 몇 시에 일어나느냐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느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게 바람직하다. 가능하다면 10시에는 잠자리에 든다든지 또는 11시에는 잠자리에 든다든지 10시에서 11시 사이쯤에는 잠자리에 드는 게 일반적으로는 바람직한데 또는 뭐 더 초저녁에 더 일찍 잘 사람들 같으면 9시에서 10시 사이쯤에 잠자리에 드는 게 바람직할 수도 있죠.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든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든 이런 생활 습관이 바람직한데 늦어도 12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는 게 사실은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조현병 당사자도 그렇고 조울증 당사자도 그렇고 흔히 12시 넘어서 잠자리에 드는 생활 습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게임한다고. 게임에 취미를 붙인 경우에 게임하다가 보면은 뭐 새벽에 1시에 잔다, 2시에 잔다, 3시에 잔다 이렇게 해서 늘 1시, 2시 또는 2시에서 3시 이때가 되어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제가 원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죠. 게임 자체를 포기하든지 게임 때문에 늘 잠자리에 늦게 잠자는 시간이 늘 늦어질 것 같으면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게임을 계속 잘 할 건지 아니면 그 게임을 포기할 수 있다면 포기할 건지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그 게임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게임하는 시간대를 바꾸라는 거예요. 저녁에 예를 들어서 저녁에 한 10시부터 시작해서 또는 11시부터 시작해서 게임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그 시간에 게임하지 말고 차라리 게임을 아침에 자고 나서 오전 중에 게임을 한다든지 자고 나면 아침 먹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후 시간에 점심 먹고 나서 오후 시간에 게임을 한다든지 게임하는 시간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왜 게임하는 시간을 오전 시간이나 오후 시간으로 못 바꾸느냐 하면 흔히 왕왕 부모님 눈치가 보여서 못 바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부모님하고 서로 협상하고 타협을 해야 돼요. 부모님도 협상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들 중에는 애들이 게임하고 하면 무조건 게임하는 건 나쁜 거야 안 좋은 거야 해서 무조건 못하게만 하는 데에다가 초점을 두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애들이 게임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부모 몰래 하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밤에 부모가 다 잠자리에 들고 난 이후에 게임을 하려고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게 더 안 좋은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가 게임을 좋아한다 하게 되면 그걸 못하게 하는 데다 초점을 두지 마시고 게임하는 시간대를 언제 게임을 하도록 하는 게 이게 지가 하루 생활을 제일 그나마 건전하게 잘 생활할 수 있게 할 거냐는 걸 궁리하셔서 게임 시간대를 서로 의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게임하느라고 밤에 늦게 자는 이런 수면 패턴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게임하는 시간대를 바꾸십시오 하는 게 제 권고사항이에요. 오전에 오전으로 바꾸는 게 바람직한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오전으로 바꾸면 지가 게임하고 싶은 마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깨서 바로 밥 먹고 뭐 바로 게임하면 된다 하면 밤에 지가 일찍 잠자리에 드는 생활 습관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궁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밤 12시 이전에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흔히 보면은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약을 꼬박꼬박 먹는 조현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요게 흔히 잘 이행이 돼요. 제가 볼때밤 12시 전에 잔다. 예를 들어서 10시에 잔다, 11시에 잔다. 흔히 조현병 약 안에 잠이 오도록 하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약만 먹으면 바로 30분 이내에 잠이 든다든지 해서 자기가 난 매일 밤에 10시 되면 약 먹고 잠자리에 들겠다 하면 11시 되기 전에 잠이 든단 말이에요. 또 11시 되면 약 먹고 잠자리에 들겠다 하면 12시 되기 전에 잠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조현병인 경우에는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게 이런 생활 습관을 갖게 되는 경우가 그래도 많은데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조울증의 경우에는 흔히 왕왕 이게 흐트러져요. 흔히 왕왕 평상시에 잘 이렇게 수면 습관을 잘 갖춰서 생활을 하다가도 조증 시기가 되게 되면 저절로 잠자리에 또 늦게 잠자리에 들거나 또는 조금 자다가 일찍 깨거나 뭐 이렇게 돼서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기 시작하거든요. 또 우울증 시기에 되게 되면 잠을 또 지나치게 많이 자다가 보니까 결국 오후 늦게까지 자고 일어나면은 나중에 밤에 되면 또 잠이 안 와가지고 늦게 또 잠자리에 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수면 패턴이 무너지는 경우가 흔히 있어요. 이게 수면 패턴도 그렇고 건전한 생활 습관도 그런데 한번 잘 이렇게 구축을 했다 해서 이게 쭉 가지는 게 아니에요. 건전한 생활 습관을 잘 이렇게 확립해서 하더라도 6개월, 1년 그렇게 잘 생활을 하다가도 어떤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조증이 올라온다든지 또는 우울증이 시작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수면 습관이 흐트러지고 하루의 생활이 흐트러지고 하면서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기도 하고 이렇게 흐트러졌다가 나중에 또 다시 또 바로 잡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스트레스 같은 거 받으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고 또는 아니면 일시적으로 어떤 시험에 도전을 해야 된다거나 일시적으로 뭐 어떤 꼭 해야지 될 어떤 일들이 있다거나 할때이 생활 습관이 여유 있게 하던 이 좋은 생활 습관이 흐트러져서 일시적으로 뭔가에 바짝 몰입해서 하게 되는 뭔가에 올인해서 몇 달을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되면서 생활 습관이 흐트러지기도 하거든요. 그 생활 습관이 일시적으로 흐트러지는 건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거를 다시 또 얼마 만에 또 다시 또잘 바로 잡아 다시 세우느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하고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번 생활 습관을 잘 잡는다 해서 이게 쭉 가는 게 아니다. 중간에 또 무너졌다가 또 다시 또 바로 잡고 무너졌다 바로 잡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다 하는 것도 알고 계셔야지 되고요. 자, 그런데 어찌 됐건 왕왕 이 수면 패턴이 흐트러진다는 거예요.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그걸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무척 중요한 게 잠자리에 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해야 된다. 무조건 하고 조증 시기든 우울증 시기든지 간에 관계없이 어찌됐건 가능하면은 일정한 시간에 자려고 노력해야 된다. 요거는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이 잘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일정한 시간에 자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현병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면 패턴이 무너지게 되면은 흔히 오래 못 버티고 재발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수면 패턴이 흐트러지면 뭐 보름 만에 잠 거의 안 자고 생활하게 되면 보름 만에 발병한다든지 한달 만에 발병한다든지 뭐 길어도 한 달을 못 버텨요. 보름 한 달을 못 버텨요. 일주일 만에도 발병하고 잠 제대로 푹안 자고 생활을 하게 되면 수면 패턴이 무너지면 그런데 이 조울증의 경우에는 수면 패턴이 무너지고도 또 밤낮이 바뀌고도 오랜 시기를 잘 버텨요. 뭐 6개월도 버티고 1년도 버티고 2년도 버티고. 그래서 특히 이 수면 습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자면 조현병 당사자들은 그래도 비교적 일정한 수면 패턴을 갖는 데 비해서 약을 먹는 당사자든 약을 안 먹는 당사자든 간에 관계없이 조현병은 조울증하고 비교하면 그래도 수면 패턴이 훨씬 더좀 규칙적이에요. 좀 규칙적이고 그런 데 비해서 우리 조울증 당사자들은 훨씬 수면 패턴이 좀 불규칙하고 또
밤낮이 바뀌는 경우가 많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히 이제 조현병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오전에는 거의 뭐 힘을 못 쓰고 빌빌거리다가 오후에 돼서 이제 힘이 나기 시작하고 저녁에 되면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한밤중에 되면 뭐 정말 한밤중에는 음악을 들어도 낮에 듣는 음악보다는 훨씬 좋고 공부를 해도 훨씬 공부가 잘 되고 유튜브를 봐도 훨씬 재미있고 한밤중에 하는 게 뭐든지 훨씬 더 재미있고 생생하고 몸 컨디션도 좋고 하니까 밤에 깨어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너무 좋거든요. 조울증의 경우에, 흔히 조울증의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하루의 생활 리듬이. 그러다가 보니까 이 조울증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흔히 밤에 잠안 자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지닌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그거를 본인이 자기는 밤에 잠안 자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으니까 맨날 밤을 꼬박꼬박 새우면서 새벽 4시, 5시에 잔다. 이런 생활 패턴을 가지면 그게 낮 시간을 잘 보내기가 어렵다 하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밤에 안 자고 있는 게 너무너무 좋지만 내가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12시 전에는 잠자리에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2시 전에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려고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생활하셔야 된다. 제 경우에도 이렇게 돌이켜서 보면은 제가 평생에 걸쳐서 늘 새벽에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했고 저는 제 자신이 12시 전에 잔다는 게안 된다. 의지적으로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포기하고 살았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와서 요 제가 호흡 수행을 하고 하면서부터 제가 저녁에 9시에서 10시 사이에 또는 늦어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는 생활 습관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잘못되게 입력을 했던 거죠. 아, 나는 저녁에 일찍, 초저녁에 일찍 잠자리에 드는 건 들어봐야 잠이 안 와. 나는 그 시간에는 못 자. 새벽에 늦게까지 있다가 자는 게 그래야지만 나는 잠이 와. 이렇게 나 자신에게 생각을 잘못 입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 시절에. 예, 그랬었기 때문에 이후로 늘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러니까 일찍, 저녁에 9시 내지 10시 또는 10시에서 11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게 무척 중요하고, 그래서 그 시간에,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생활 습관을 갖는 게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도 자기 자신의 생활에서 그렇고, 가족들이 당사자를 관찰할 때도 그렇고, 이 하루의 생활 습관, 생활 리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수면 습관이다. 이 수면 습관, 그래서 이 수면 습관을 바로잡는 이 노력을 가장 먼저 하셔야 되고, 수면 습관을 바로잡는, 그리고 이게 흐트러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면 습관이 제대로 늘 되고 있는지 아니면 흐트러지는지 이걸 항상 잘 관찰하셔야 됩니다. 재발할 때, 항상 안 좋아질 때 수면 습관부터 무너집니다. 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같이 있으니까 간단히 요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식생활 습관인데, 식생활 습관에서 매우 중요한 게 술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알코올 중독 이될 가능성이 보통 사람보다 더 높아요. 특히 조울증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제가 볼때이 알코올 중독이 몇 명이나 되는지 저도 정확히 통계적으로 모르겠는데 조현병도 그렇고 조울증도 그렇고 이게 막 괴롭고 하다 보니까 자기 생활이 괴롭고 마음이 막 허전하고 널뛰고 막 하다가 보니까 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특히나 밤에 잠이 안 오고 막 하니까 술을 마시고 술 힘에 의해서 잠을 자고 이래가지고 매일처럼 술 마시는 생활을 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에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으로 보자면 순수한 조현병, 정확히는 모르지만 열에 한명 정도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때 적어도. 그 다음에
순수한 조현병보다는 조현정동장애가 또그 가능성이 좀더 높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열에 두명 정도는 알코올 중독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현정동장애보다는 조울증이 더더욱 알코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적어도 열에 세명 정도는 나중에 알코올 중독이 오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여튼 제 추측이 그렇습니다 하는 거야.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뇌를, 안 그래도 이 뇌가 탈이 나서 약한데 술이 들어가면 이 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특히나 조현병도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조울증은 더더욱, 이게 조증 증상은 조증 증상대로 술이 들어가면 더 증폭이 돼요. 조울증의 큰 문제가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건데, 술이 들어가면 충동 조절이 더더욱 안 돼요. 조현병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그래서 조증이 더 심해지게 만들고, 우울증이, 술 마시면 술 마시고 기분이 알딸딸할 때, 그때는 기분이 좋아서 우울이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음 날 되면 우울증이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와요. 그래서 이게 더 증폭시킨다고. 조증도 증폭시키고, 우울도 증폭시키고, 사고의 혼란도 증폭시키고, 모든 걸다더 증폭을 시키니까, 충동도 증폭을 시키고, 이 조현병이든 조울증이든 있으면 가능하면 술안 마시는 생활이 가장 좋고요. 술을 마실 때는 최소한으로 한두 잔 정도, 두세 잔 정도 취하지 않을 정도로 마셔야 돼요. 너무 술을 자주 많이 마시는 생활을 하면 안 된다. 항상 이 술이라고 하는 거는 좋지 않은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를 본인들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술에 중독되지 않도록, 술에 의존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의 이야기. 또 그다음에 식생활 습관에서 매우 중요한 게 과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죠. 이게 처음에 막 활성기가 오고, 그다음에 회복기에도 처음에 자기 자신의 충동이 제어가 안 되고, 자기 자신 불안해서 쩔쩔매고 화가 나서 쩔쩔맬 때에는 생활에 낙이 없거든요. 먹는 게 낙이고, 거기에다 또 약을 먹게 되면 항정신병 약물이,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지만 아마도 식욕을 당기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어찌됐건 항정신병 약물을 먹으면 당사자들이 뭘 많이 먹어요. 이전보다도 많이 먹고, 또 몸은 안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살이 찌죠. 그래서 흔히 보면은 살이, 체중이 20kg 정도 더 찌는 경우, 발병하기 전에 비해서, 약 먹기 전에 비해서 20kg 정도 더 찌는 경우는 아주 흔해요. 30kg, 40kg도 더 찌거든요. 그리고 하니까 20kg 금방 쪄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분들도 사실은 이 살을 찌는 거에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과식하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또 그렇다고 말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하면 이거 가지고 계속 씨름하느라고 서로 사이가 나빠지고 또 이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 뭐지 먹고 싶은 거 먹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무튼 어떻게 하면은 좀 과식을 덜하게 할지, 또뭐뭘 먹는다더라도 살이 좀덜 찌게 만들지, 이런 거 신경은 써야 되죠. 근데 우리 당사자들이 단지 과식만 할 뿐만 아니라 또 자극적인 걸 많이 찾거든요. 음료수 같은 경우에도 콜라를 좋아한다든지 해서 많이 마신다, 또 음식도 뭐 맵고 짠 음식, 단 음식 이런 걸 좋아한다든지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삶에 낙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데, 먹는 게 낙이고 즐거움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자극적인 음식을 택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과식하는 경향이 있다. 당사자 스스로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걸 일단은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면서도, 또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좀 어느 정도 절제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 과식하지 말아야 되는데, 특히 저녁 시간에 과식을 많이 하고, 밤에 밥을 뭘 뭔가를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니까 잠자기 전에 많이 먹고 바로 자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냉장고 뒤지고, 밤에 자다 말고 일어나서 잔뜩 뭔가를 먹고 또 다시 자고, 뭐 이런 식의 생활 습관을 갖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죠. 그래서 아무튼 이 과식하게 되는 이 문제가 흔히들 일어나는 경우이니까, 그런데 이거 가지고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올바른 바른 생활 습관으로 유도하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면, 이거를 가지고 절대로 당사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 당사자가 어떤 의지력이 약해서 그렇다, 애가 정신 상태가 썩어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성격이 못돼 빠졌다, 지 멋대로다, 인간성이 덜 됐다, 이렇게 비난하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또 네가 이거는 네 문제인데 그거 하나를 네가 조절을 못 하느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게 모든 당사자들이, 거의 모든 당사자들이 다 조현병에 걸리면, 조울증에 걸리면 과식하는 습성이 있고, 거기에다가 약을 먹으면 더더욱 과식하고, 생활 패턴이 엉망이 되고, 또 술도 마시려고 그러고, 이런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의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아, 그게 당연한 거구나.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야지. 애가 못나서 그렇다. 성격이 나약하다. 성격이 지 멋대로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건데, 그렇게 안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비난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항상 칭찬하는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칭찬하고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지가 엉망으로 할 때에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내버려뒀다가, 어쩌다가 지가 먹고 싶은데도 안 먹고 참는다든지, 어쩌다가 지가 잘할 때, 그때 막 엄청나게 칭찬해주고, 엄청나게 좋아해주고, 뭔가 보상을 주고, 이렇게 됨으로써 자기가 스스로가 자제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본 원리가, 지적하고 나무라고 비난하는 방식으로는 이렇게 행동을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적하고 나무라고 비난하는 방식은 바람직한 쪽으로 행동이 바뀌는 게 아니고, 괜히 그 자존심만 상하게 만들고, 가족하고 서로 관계만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당사자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자존심이 바닥이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다.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해 있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가족분들이 당사자와 대화하고 뭔가를 할 때는 그 점을 신경을 써야 돼요. 더 이상 당사자를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기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고, 정말로 별볼일 없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해 있는데, 이거를 더 비난하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보호해줄까?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느낌을, 그리고 나는 할수 있어.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해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갖고 임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저거는 저러면 안 되는데 싶은 단점이 눈에 보이고 등등 할 때는 뭐가 좋은 전략이냐?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그걸 제가 하는 이야기야. 너그러운 무관심이라고 하잖아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본 척. 지방이 엉망이고 개판이라도 보고도 못본 척. 그 다음에 뭐, 뭘 정말 한밤중에 일어나 냉장고를 뒤져서 뭐를 먹고 식탁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도 보고도 모르는 척. 이렇게.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너그러운 무관심이 가장 좋은 대책이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지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그때의 칭찬을 엄청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엄청나게 해주고, 엄청나게 기뻐해주고. 칭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기뻐해주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로 마음에서 기뻐해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애를 생각할 때에, 얘를 한심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지적할 거리만 생각나거든요. 한심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우리 애는 괜찮은 애야. 우리 애가 지금 힘들어서 저렇지. 쟤는 원래 바탕이 괜찮은 애야. 지가 스스로 알아서 다 헤쳐나올 수 있어. 이렇게 애의 긍정적인 거를 내가 믿어야 돼요. 이걸 어릴 때의 모습을 되돌아 생각해보고 등등 하면서, 우리 애한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 저런 좋은 점이 있어. 저런 좋은 점이 있어. 지금 보이는 저 모습은 일시적인 모습이야. 힘들어서 그렇지. 저게 저의 본성은 아니야. 본심은 아니야. 이렇게 내가 믿어야 된다고요. 뭐냐면, 내 머리에서 애가 자꾸 한심하게 생각이 되면 이거를 교정하려는 노력을 내 스스로가 해야 돼. 우리 애는 괜찮은 애야라고, 우리 애는 좋은 애야라고 내가 나 자신을 세뇌시켜야지 된다고요. 계속해서 애의 좋은 모습을, 내 애의 안 좋은 모습이 보이면 좋은 모습을 하나라도 발견해 내려고, 내가 애를 써서 우리 애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 라고 내가 이걸 머리에다가 입력을 해야지 돼. 각인을 해야지 돼.
애의 좋은 모습이 눈에 안 보인다. 애의 장점을 생각할라 해도 애의 장점이 안 떠오른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거 매우 곤란합니다. 그 부모님의 기본적인 인식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지금 잘못된 안경을 끼고 애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경 빨리 벗으셔야 됩니다. 애를 비난하고 나무라는, 애를 한심하게 여기는 그 안경 벗으셔야 됩니다. 그 안경 벗고 애를 갖다 어찌됐건 애를 쳐다보기만 하면 애한테서 계속 좋은 점이 발견되는 그런 안경으로 안경을 갈아 끼우셔야 됩니다. 안경을 갈아 끼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 애는 괜찮은 애라고 하는 거를 내가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리고 우리 애는 반드시 저 모습은, 저거는 일시적으로 보이는 모습이고, 반드시 저 모습을 스스로 잘 극복하고 결국은 좋아질 것이다. 이 믿음을 내가 가져야 돼요. 가질 때에 아까 그게 가능해진다는 게 너그러운 무관심이 가능해지고, 애의 단점을 볼 때에도 내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입을 꾹 닫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너그러운 무관심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애가 뭔가 하나라도 잘했을 때막 내가 겁나게 칭찬해주고 기뻐해주면 그게 가능해진다는 그런 방법으로 될 때에 이 행동 변화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요 원리는 당사자도 마찬가지예요. 당사자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화내고 나무라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당사자들이 절대로 자기를 좋게 생각 안 해요. 당사자들이 부모만 원망하고 비난하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화내고 막 계속 자기가 자기를 구박하면서 사는 거예요. 막 밤에 늦게 자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일어나면서 화가 버럭 나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새끼, 나쁜 놈의 자식, 이 지금 일어나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거냐. 계속 자기가 자기를 하루 종일 혼을 내면서 생활을 제대로 못하면서도 그런 자기를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한테 화를 내면서 보내는 당사자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80, 90%는 그렇게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워져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단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막 화내고 자기에 대해서 화내지 말아야 되고 자기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자연스레 그냥 인정해주고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바람직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그래도 나한테는 이런 좋은 점이 있어. 어떤 게 있어라고 해서 스스로가 자기를 자꾸 좋게 생각하고 자기를 격려하려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할때 이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적하고 나무라고 화내고 혼내고 이런 방법은 변화할 수가 없다. 항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좋은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고 기뻐해주고 박수쳐주고 이럴 때 변화가 가능한 것이다. 이것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태도로 대할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순환적 생활습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결심하기와 가족의 지원, 그리고 수면 습관과 식생활 습관에 대한 말씀을 방금 드렸습니다. 오늘 하려다 못한 강의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 30분 정도 더 길게 하게 됐네요. 네,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요일 1시 반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1시 반에 들어오시고 7시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은 7시에 들어오시고 아무튼 자,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